물처럼 흘러가는 많은 이야기들과 삶의 소리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좀 환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약간 스튜디오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두 남자들과 함께 진행했는데 오늘은 미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환하게 빛나는데 우리 유성호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병동 목사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늘 반가운 얼굴 우리 유성원 목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래 저기 노을 보채 있었는데 오늘 네. 아리따고 이제 민요 나왔으니까 미소의 천사로 네. 바뀌겠습니다. 유성원 목사입니다. 아, 미소 천사로 네. 오늘 또 새롭게 거듭나시는 우리 유성원 목사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아리따운 여성분이신데요. 컴퓨터 공학 한양대에서 MTM 공학 박사이신 우리 문태영 교수님 모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동대에서 지금 행정대학원에서 교수하고 계시고 식량나눔재단의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네.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네. 저는 그 아까 MT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IMT는 이제 정보기술 경영이고요. 아, 예, ITM. 원래 이제 예, ITM이고 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대단하시네. 이제 컴퓨터 학원도 한 20년 이상 했었고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대학 강단에서 이제 한양대에서도 네. 했었고 건대에서는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있죠. 네. 앱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요즘 앱 하면 잘 알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지도했었고요. 지금은 네. 그 동국대에서 네. 네, 법정 지도 교육 그 교수로 재직 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훌륭하신 것은 또 식량 나눔 재단의 네. 그 좋은 NGO 단체 아닙니까? 네, 네. 네, 공동 대표로 계시는 네.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들 수지 말이셨고 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 이 앱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고 앱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문태원 교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TBS죠? 네. 교통방송에서 네. 앱에 관한 방송을 하셨다고요. 네, 네. 예,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요. 네. 그 TBS 교통방송에 김미아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아, 코너가 김미아, 있어요. 김미아 씨 잘 아시죠? 그렇죠. 아, 예. 네. 저보다 선배가 되시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거기서 이제 매주 예. 목요일마다 네. 문박사의 앱 따방 하고 이제 시그널 음악이 딱 나오면 아, 제가 나와서 혹시? 조금 이렇게 음악이 나와서 네. 또 그 흔들기도 좀 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앱을 소개하면서 예. 생활에 필요한 앱들을 네. 이제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전달을 네. 했었습니다. 아, 그때도 뭐 인기가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뭐 라디오 방송인데요. 뭐 인기가 아, 있으려면 저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 문태현 교수님 이제 뜹니다. 뜨기 시작합니다. 이 미인을 갖다가 라디오에 가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네. 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얼굴 네. 내세워서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을 네. 뵈려고 아. 네.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분위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너무 특별히 목사님은 이 앱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방송국을 경영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앱 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목사님? 많죠. 네. 그래서 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 가슴이 쪽입니까? 네. 가슴 쪽에 왜? 좀 콩팥이 뛰기 시작하고. 아. 심장이 이제 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은 약을 네. 주신다. 일단 물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이 막 떨려왔고요. 네. 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원래 미인에게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오늘 좀 약한 모습이 좀. 너무 이제. 서구적인 미인을 만나왔고요. 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 지금 내 머리가 그냥 답답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속으로 그러신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이렇게 네.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사실 기독교인들도 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 스마트폰 하면은 이제 똑똑한 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도 많은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특별히 이 앱을 보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찬송, 그렇죠. 앱이다 그렇게 네, 네.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네. 요즘에는 이제 SNS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네. 말씀을 예쁘게 이렇게 그림 카드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 보셨죠? 근데 그것도 앱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앱에서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다가 네. 마음에 드는 마음에 꽂히는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딱 누르고 그다음 배경을 고르면 네. 그 성경 말씀이 배경 사진에 딱 올라가요. 그럼 그대로 저장해서 바로 SNS에 올리고 또 내 메모를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라는 앱이 그런 일을 해주죠. 그리고 성경 찬송이라는 앱은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즐겨 듣는 네. 게 운전하면서도요. 그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지만 들으시지만 네. 아마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성경 찬송 앱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목사님은 처음에 이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성경 찬송을 가져오지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본다고 그치?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러신 경우는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앞서가신다. 뭐 한 이거를 이제 10년 미리 내려왔는데 네. 저도 뭐 연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이제 좀 이렇게 어필을 좀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올 거라는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예. 좀 깝깝했었죠. 네. 왜냐면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길을 열어야 할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세상이 다른 세상도 이제 와 있는데 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노선이 이제 되어졌고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일들이 네. 많이 터졌죠. 이런 방송도 세워지고 예. 또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뭐 성경책 가져도 뭐 이렇게 그 앱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 볼 수 있고 네. 뭐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편하고 볼 수 있는 방법도 네. 편리한 이제 세상이 되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제 얻어졌냐면 네.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이 성경책인데 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을 찾는 건가 아닌가? 근데 그거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말씀을, 그렇죠. 이 성경을 찾는 그 자체도. 역시 우리 교수님 확실하시네요. 그거는 이렇게 가정이나 운전 중이나 뭐 이렇게 네. 외부에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볼 수 네. 없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네. 교회 갈 때 네. 교회 이제 사실 성경 찬송과 빛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들고 가는 거는 아니 성경 찬송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아, 역시 네. 확실하신 네.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게 부끄러우면 교회 예. 다니면 안 되죠. 그거를 빼기가 있는데 사실은 예. 이제 추우니까 겨울 갈 때는 백숙이 늦는데. 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옆에다 끼고 다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성경 찬송화도 조그맣게 해갖고 백에 싹 넣을 수 있어서 좋고요. 네. 네. 그거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이런 면이 좋더라고요. 이제. 네. 어떤 면이냐면, 이제 아까 이제 운전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성도들이 어떤 응급한 일을 통해서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암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암송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아, 여기 있는 큰 믿음을 갖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만큼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성령을 인용할 수 있는 일들이 네. 무진장이 많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사랑하는 목사님들, 저도 잘나진 않았지만, 네. 오늘 문교 스님에게 오늘 철저하게 네. 오늘 교육을 받아서 아 우리 뭐 이게 진짜 애매한 것은 예. 배우면 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뭐 네. 돈, 딸, 뭐 건강 네. 그리고 친구 뭐 예. 힘들지 말고 여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현대사를 살아가려면 예. 뭐가 필요하냐 이제 앱이 필요하다 인간을 전문가에게 듣는 것이 네. 아 우리는
아, 이제 학생이니까. 그렇죠. 네. 학생의 마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아, 불러보면. 아, 네. 이거 너무 띄워주시는데. 네. 얻을 것이 뜨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방송 아주 유익한 방송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떴죠. 네. 뜹니까? 네. 네. 클릭. 클릭. 쫙쫙쫙 들어오르네, 이제. 네. 예. 그게 확실하죠. 뭐 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세계, 이인용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팍! 또 우리 또 하루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맞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는데 떴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땄네요. 네, 지금 전에. 이 앱의 저기 그 나를 알게 한 분이 정찬덕 교수님이라. 정찬덕 교수님이요? 네. 잘 알죠. 잘 아시죠. 네. 같은 분야. 네. 그분이 우연치 않게 내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지금 거기서 아이들을 얻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연구원들하고 저기 하고 절친입니다. 아주 친구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뭐 앱 교환도 하고 뭐 이게 서로 이게 잘못된 것을 이게 정보를 주고 그래서 더 앞서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게 우리 삶의 축복이죠.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더 좋은 사람 같아요. 네, 아니, 갑자기 그분을 배반하십니다. 아, 배반은 아니고요. 더 좋은 사람 같아요. 아, 더 좋은 사람 같습니까? 예. 느낌이, 아, 느낌이 오늘 좋습니다. 아, 예,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을 저버리지 예. 말아야 될 텐데요. 아니, 저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르신 분입니다. 특별히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 찬송 앱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문태원 교수님 조카들 이름이 성경 찬송이에요. 성경 찬송이에요. 네. 네. 그 둘 딸이 다, 둘 다 예. 딸이고요. 네. 늦둥이.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평화. 성경 찬송의 평화까지. 그러니까 제부가 예. 그 문막 평화계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님 저기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가다 보면은 이제 예쁘게 이미지 말씀 네.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그걸 못하는데 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아까 다 설명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까? 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편집하셔야 돼. 아, 제 그런 말 안 나온 것이 꼭 제가 좀 맛이 갔어요. 제가 아, 조금 이제 하드가 네. 불안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렇군요. 네. 아, 예. 성경 앱이. 성경 말씀 앱이 카드. 네. 그거 말씀 주셨군요. 네네네. 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주신다면. 네. 그거는 네. 성경이라는 앱인데 그냥 네. 성경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아. SNS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SNS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를 맺을 수가 있고 팔로우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분의 글을 그분이 이미지 카드 만든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만든 카드를 저장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깜빡한 거죠.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밑줄 쫙 동그라미 한번 네 강조 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교수님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 스마트폰에 알람 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람. 네, 알람 앱 재밌는 앱이죠.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새벽기도 가려면요. 네. 정말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꼭 필요한 앱이거든요. 네. 근데 아주 안 일어나고는 못 베게요. 그러니까 앱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 앱 이름이 알람이라는 앱이에요. 네. 이제 구글 알람? 플레이스토어나 네. 애플 앱스토어에서 네. 알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 그 앱이 딱 뜨죠.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예. 그 보통 이제 그 알람 사용하는 건 비슷해요. 네. 네. 근데 알람 앱들이 시간을 맞추잖아요. 네. 그러면 알람이 울면 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죠. 네. 그러니까 뭐 멧돼를 켜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잤다 그러면은 죽는 사람이죠. 못 일어나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을 깨우려면은 예. 이 알람 앱을 쓰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아. 알람 앱이 네. 해제 방법이요. 알람을 해제하는 방법이 예. 독특해요. 아. 그래서 사진 찍기, 그 다음에 흔들기, 아. 그 다음에 계산하기. 안 일어날 수가 없구나. QR코드 찍기. 아.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럼 말 그대로 네. 알람을 해제하면 하려고 하시면은 일어나야죠. 네,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어떤 사진을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미리 알람 설정할 때 그 내가 알람을 해제하는 그 사진을 해제할 때 사용할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꽃을 네. 찍었다. 네.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저 꽃을 찍어야만 알람이 꺼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찍어놨다. 그러면 네. 자다 일어나서 반드시 화장실을 가서 가야 되는군요. 그거를 찍어야만 알람이 와. 꺼집니다. 이야. 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꺼져요. 뭐 배터리 빼면 됩니다.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배터리 빼려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 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내장형이죠. 네. 절대 안 꺼지거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자다 말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도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겨서 일어나요. 웃다가 일어나요. 앱마다 네. 그게 다양한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앱의 바다예요. 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앱들 중에 도대체 어떤 앱이 나한테 필요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많은 앱들 중에 꼭 생활에 필요한 앱들을 이제 딱딱 꼬집어서 꺼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한 8개월 정도 했던 건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앱 같은 경우도 그 알람 앱인데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앱인데 이런 앱 같은 경우도 모르면은 사용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사용하실 만해요. 굉장히 재밌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무슨 냉장고를 찍었다. 뭐 네. 그러면 남의 집 자다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네. 반드시 우리 집에 있는 거. 네. 교수님에게 한번 이거 질문하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앱 중에서 가장 이게 뭐 이렇게 좀 그 이렇게 보물단지처럼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앱은 어떤 앱인가요? 보물단지처럼 제가 느끼는 앱들. 네. 네. 저는 여러 가지 앱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이들 아시는 앱 말고 모르시는 앱을 하나 저만의 그 노하우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한글이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 네. 그럼 성경책은 글씨잖아요. 네. 글씨인데 그거를 우리가 카메라로 찍으면 네. 그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사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좋은 그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사진인데 그거를 일부를 좀 내가 글을 갖다가 인용했다는 출처를 밝히고 이제 좋은 글을 이렇게 올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성경 말씀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탁 타이핑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한글로 된 거를 구글에 가져가서 한글을 번역도 하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그 글씨만 딱 가져오고 싶어요. 아. 그럴 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전에 아, 불가능했죠? 네, 텍스트로 이게 텍스트로, 가능합니까? 그쵸? 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이거 박수 치고, 이거는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기자들에게 사진이 저는 이거는요? 아니고 기자들에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너 엄청나게 좋은 거 좋은 앱이네요. 네, 이건 뭐? 필요해요. 신문기사 같은 거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그리고 그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그 사진을 갖다가 스캔해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지 스캔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앱이 예. 안드로이드용하고 애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무료 사진 번역 뭐 이런 앱이 있어요. 아. 사진 번역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사진을 번역을 하려면 그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읽어오게 되고 저장을 할 때 이거를 텍스트로 저장을 할래? 이미지로 저장할래? 아니면 번역도 할래? 그러면 내가 한글을 읽었으면 영어를 번역할래? 다국어로 다 번역이 되고요. 이렇게 야. 이런 앱 하나만 알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지죠. 엄청 저는 이제 웹을 또 개발하기도 하니까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네. 예전에 앱이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트 만든 게 있대요. 누가 우리 지금 식량난업재단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예전에 만든 사이트는 사라지고 그거를 캡처해 놓았던 이미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에 들어있는 글씨들을 제가 바쁜데 언제 다 찍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거기에 들어있는 글씨만 탁탁 뽑아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편집해서 집어넣고 이런 게 가능하죠. 야, 세상이 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좋은 사부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아, 그럼요. 네. 오늘 우리 하야 방송 뜹니다, 지금. 윤태원 씨 때문에. 중국어로, 아, 수바, 이렇게 얘기했네, 그죠? 아, 수바요? 예, 수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예, 예.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신고 하는 사람이 확실하시다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가시기 어려우신 젊은 목사님들, 이런, 아까 말씀하신, 알람 앱, 알람이죠, 알람이. 네. 이런 거, 활용하시면 반드시,
새벽녘에 빠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예.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그 뭐 사진 찍기도 있고요. 사진 네. 찍는 건 좀 귀찮으면 네. 숫자 그러니까 암산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내줘요. 이제 알람 끌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 떠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나와. 뭐 48 더하기 56 곱하기 뭐 74 더하기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암산을 하려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이제 그걸 뭐 종이에다 써서 계산을 하든지 해갖고 집어 넣어야지만 꺼지죠. 예, 네, 꺼지죠. 아... 신기해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럼 아 그럼 너무 난 계산 못해. 네. 그냥 흔드는 거 할래. 흔드는 네. 거 뭔지 아세요? 춤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스마트폰을 흔드는 거예요. 아 이걸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흔들기 43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 43번 흔드는 거예요. 다 깨지죠, 뭐. 그러다가 실수로 44번 흔들면 안 돼. 계속 울어. 또 흔들어야 돼요? 막 시끄럽게 깰까봐 빨리빨리 이걸 흔들어야 돼. 근데 거기서 그 나오는 숫자가 계속 달라져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유명한 앱이에요. 이거 사용자들도 엄청 많고요. 그렇구나. 유명한 앱입니다. 저는 여기 막 이거 이제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더더더더더더더 이런 앱이 있대요. 아,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아, 이제 운전하면 그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경찰들이 더더더더 훅이 불잖아요. 아, 불죠. 예. 네. 그러면 그 교통 네, 교통 저기 그 건물 하는데 예, 예. 그게 다 찍힌대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피해 가라고. 네. 아, 그런 앱도 네, 있대요. 그런 앱도 있어요. 네. 근데 못 뜨는 앱이죠. 그건 이제 애주가들한테 앱이는 아니죠. 앱이 네. 앱이는 아니고 앱. 그런 앱이 있어요. 어떻게 또 네. 목사님께서 그런 앱을 아시네요. 아유 뭐 재밌어요. 머리가 벌써 크시잖아요. 네. 박식하신다는 거예요. 담은 게 많아요, 담은 네. 게. 근데 제가 또 이게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거 여자분들이 네. 이거 컴퓨터 공학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계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발표해서 만나. 또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아, 가슴이 아픈. 제 아픈 데를 찌르시네요, 목사님께서. 아, 아픈 데를 좀 찌르시나. 오늘 좋은 날. 아,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제가. 그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 사적인 그 가정사가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 그림이 굉장히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대 지망생이었어요. 학교에서 늘 뭐 그 미술대에 나가면 상을 휩쓸고 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미대를 가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가정편성 때 상업계를 갔었기 때문에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학생들하고는 제가 뒤지니까 어쨌든 미대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때는 이제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림 잘 그리면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화실을 이제 뭐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이제 뭐 그랬는데 도저히 그 학원비를 부모님께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도 제가 그 열심히 그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아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대 가려면은요. 돈도 많이 들고. 네. 그죠? 네. 그 지원 뒷받침 해줄 능력이 부모님께서 안 되시니까 그냥 돈 안 드는 그냥 컴퓨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여성일 때 그 저걸 배웠습니다. 전자계산학, 전자계산 일반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예. 그때 컴퓨터 관련 그런 거를 처음 배웠고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해볼까 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컴퓨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됐고 소프트웨어 공학 쪽을 공부하게 됐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개념을 이끄는 되게 네, 대단하세요. 네. 뭐 개념. 사실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사실 미술도 뭐 좋은 거지만 더 대단하신 길로 가셨네요. 그런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옛날 보고 만화가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30년 거를 미리 다 정말 이루어졌거든요. 하면 이루어져.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미술 그 그랬는데 창조력이 굉장히 하거든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양 이게 미래의 그 지향적으로 네. 그냥 투시를 보는. 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지금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영성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다른 얘기인데 약간 최실아 씨하고 좀 닮았다는 얘기 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난 최실아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어드리는 거 아니면 최실아 씨가 여기 오셨나?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순간. 나는 이렇게 사촌
그 사촌 어민자 유명하신 사촌. 유명하신 분을 제가 닮았다니까 영광인데요. 아, 사실은 70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한 그렇죠. 20살 때 많이 닮으셨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닮았어요. 하물며 난... 이렇게 종이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럼 앞으로 우리 교수님하고 잘 다녀야 되겠네요. 자주 얘기하는 데 70년인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70년하고 다닌다고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아니야, 70년 씨가 더 좋아해야죠. 그렇죠. 아유. 이렇게 지성과 덕성과 미모를 겸비하시는 계시는데 교수님이 닮았다면 본인이 더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죠. 누가 더 영광이냐면 최실아 씨가 더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교수님 그 웹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보면 네. 사실 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수면 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수면 앱.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께서 잘 아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수면 앱 하면 네. 그 사람은 일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어쨌든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텔레그래프라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잠을 자지 못하면요. 네. 결국적으로는 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노화도 촉진되고 결국적으로는 치매까지도 올 수 있대요. 아, 잠을 잘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예. 저는 그냥 누우면 자서 저는 오래 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얼마씩만 잤었는데요. 예. 이 앱하고 이제 친구가 되고부터는 네. 잠이 안 와요. 왜냐면 하도 볼 게 많아가지고요. 아, 발견할 게 많죠. 왜냐면 네. 방송이라고 뭐 교회 일에 이거 접목시킬 수 있는 일 아니면 또 이제 그 기자도 하고 접목까지 일을 늘 그 이제 야기를 찾잖아요. 찾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데. 교수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죠? 아, 그래요? 의미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중독이죠.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온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수면, 그 뭐라 그러죠? 수면 장애인 거고요. 네. 목사님 그냥 안 주무시는 거죠. 그죠? 목사님 안 주무시는 일 때문에. 네, 일 때문에. 저도요. 열정이 넘쳐서. 새벽에 막 두세 시에 네. 자고 그래요. 네. 저 거의 뭐 네. 일 때문에. 그러니까 세시죠. 그런 거를 이제 올빼미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올빼미족. 네. 예. 올빼미족이요. 두 분은 올빼미족이시네요, 보니까. 네? 열정이 넘치시는. 네. 교수님, 이제 그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도 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싸게 그것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교수님도 그 방법을 아시는지요? 네. 네. 요즘에 사실 뭐 어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회들도요. 교회들도 네. 뭐 큰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교인들도 많지 않고 하는데 요즘에 네. 스마트폰 세상이니까 기존의 네. 홈페이지로는 안 되고 다 이 모바일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려니 돈 들고 아무리 못 들어도 몇십만 원에서 뭐 백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주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떠나서 그냥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오면은 아 이거를 꼭 가르쳐드려야겠다 하는 게 뭐냐면 네.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이건 앱이 아니라 네. 앱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네. 무료 홈페이지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아 네이버에서 네. 있군요. 네 그래서 네. 모두 앳이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모두는 한글이고요. 예. 그다음에 앳은 영어를 이제 말하는데 네. 그 왜 우리 이메일 주소 할 때 골뱅이 표시라고 네. 그게 앳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 앳 모두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네이버가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두의 서비스인데 그거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냐면요. 기존에 그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기업들을 웹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데서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사실 홈페이지를 뭐 몇백 개씩 막 만들고 그러려면은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제작이 아니라요. 기본 툴이 다 있습니다. 그 툴에서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툴에서 예, 네, 이렇게 네. 만들어서 탁탁 찍어내듯이 사진 바꾸고 뭐 이렇게 바꿔서 이제 네. 많은 교회들도 만들고 무슨 뭐 단체들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싸게 해서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네이버가 무료로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무조건 다 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의 84%를 차지하는 게 네이버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 뭐가 있죠? 다음.
또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는 한 6조라는 얘기. 그리고 매출이. 네. 구글. 네. 그죠? 네. 네. 이렇게 쓰지만 그 중에서도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83% 장악하는 것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리고 구글도 그나마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도 쓰는데 다음은 초창기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네. 요즘 젊은 애들은 별로 안 쓰고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 다음 메일 때문에 이제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이제 카카오하고 그죠? MOU를 하면서 다음 카카오 지금 그냥 카카오 하죠. 다음 개발자들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카카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다음 서비스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지금 내려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피플이라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도 종료를 해버렸고, 오히려 그 카카오 저기 뭐죠? 네. 내비게이션? 네. 김기사. 네. 또 뭐 이런 거와 카카오와 네. 또 다음 이런 같이 다 조인을 해가지고 그 카카오를 더 키워나가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돼서 대기업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올 3월에. 그렇군요. 근데 네이버는 아직 조금 못 미쳐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검색 엔진 83%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대기업들조차도 다 네이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좋은 서비스를 다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익 창출은 광고를 제일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렇게 풀어주냐면요. 네. 고객 이탈 방지잖아요. 그렇죠. 야후가 망해서 나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그 광고회사 오버추어가 망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 중에 지금 요즘 작년부터 대표적으로 서비스 해주는 게 모바일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모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 홈페이지를 쉽게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애치런 서비스예요. 너무 지금하고 귀한 것을 얻으니까요.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또 이 교회들에게 몰라서 못 만들고 네. 또 알지 못해서 또 이렇게 헤매는 네.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교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정말 저도 이제 이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아니까 네. 뭐 기쁨도 상승이 되어지고요. 예. 오늘 뭐 그냥 구름이 이렇게 밑 바닥에 있는 것처럼 두둥실 저 목사님은 잘 안 뜨실 것 같은데 마음 떠요. 또 뜨군요. 네. 예. 모바일 홈페이지를 네. 이제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지 네. 중요하잖아요. 그냥 뭐 모두의 서비스가 있다라고만 하면 청자분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의 서비스는 원래 홈페이지를 만들면 네이버에 이렇게 그 목사님들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면 사이트에 딱 뜨잖아요. 네이버에. 네. 그죠? 그 등록하는 건 사이트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유료는 아니고 무료인데 그걸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것조차 몰라서 홈페이지는 있는데 안 뜨는 분도 계시고요. 네이버 지도 서비스도 무료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등록하는 그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며칠씩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모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자동으로 거기서 단추 하나만, 체크만 한 번만 해주면 등록이 되고요. 오,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검색에 사이트 등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템플릿을 다 제공을 해줘요. 사진 넣고 그 밑에 글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런 템플릿을 고르면 되고요. 동영상, 목사님 설교도 올리시잖아요. 동영상 들어갈 수 있는 틀과 밑에 글을 넣겠다. 그런 모양을 골라서 딱딱 위치에다가 자료만 넣어주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회사 망하지 않으면 뭐 계속 이제 그 자료를 계속 이제 거기 그렇죠. 네이버가. 네이버가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스팅 비용이 안 들죠. 그렇죠. 거기다 그렇죠?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있습니까? 뭐 어디에 돈 주고 맡긴 데는요. 뭐 이거 페이지 하나 뭐 해줘. 뭐 사진 하나 올려줘. 다 돈 달라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거 걱정 없어요. 평생. 네. 무료로 할 수가 있고. 방대하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가지고요. 링크로 집어넣는 거예요. 링크로. 네. 그렇게 해서 무한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부분이 수익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수익 많으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네. 시청대 분들이 보면은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방송을 기점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우리 방송에 관심을 기울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만드는 법이 네. 사실은
뭐 전혀 뭐 이 스마트폰으로 잘 사용도 못하시는 분들 만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는데 네. 이 모드엣을 가지고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못 만드니까 그럴 때 이제 몇십 몇십 받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모드엣 서비스 자체는 무료입니다. 근데 아. 이거를 돈 받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만들면서 네이버 모드에이스로 만들면서 마치 자기네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자기네 회사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파는 예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이버가 네이버에 항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리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거 일종의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안내 공고문을 다 띄워줬었어요. 아. 그래서 절대 무료로 서비스고요. 100% 무료고요. 저는 어디 가서 뭐 몇십만 원 주고 그걸 맡길 돈 있으면 내가 어디 그 교육하는 데 가서 배워서 네. 만드는 게 그게 우리 뭐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도 영구적으로 하시려면은 직접 목사님들께서 좀 아시면 교인들을 시켜도 요거 요렇게 요렇게 좀 부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 막막하다 할 때는 그 모드엣 검색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쭉 밑에 내려가면 동영상 서비스 있어요. 네. 그 동영상 쭉 보면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무료 교육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도 네이버가 무료로 해줍니다. 물론 저도 교육을 해주지만 많은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제가 늘 그 강의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고 싶으셔도 참으시고 네이버에 그 네, 아니 저는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무료 교육까지 신청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젊으신 분들은요 정말 가라고 교육 한번 들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태원 교수님과 함께 기독인들에게 유익한 앱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네. 뭐 전화번호 많이 지정돼 있고 네. 뭐 사진도 있고 메모도 지정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무슨 보관하는 방법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우리 교수님은 네.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무슨 맛을 그냥 깜짝 맛을 맛을 아줌마 같아요. 맛을 아줌마. 예. 깜짝 놀랐네. 제가 그래서 그 문박사의 앱다방 있잖아요. 아, 아까 있죠. 앱다방. 네. 아, 그런 앱다방도 있습니까? 앱을 네. 앱다방이 그 다방하면 왜 예전에 커피 파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양한 방면의 앱을 소개한다. 네. 네. 앱다방의 앱마담이었잖아요. 아, 앱마담이셨군요. 앱을 소개하는. 아, 예. 네. 그래서 아까 영어로는 마담이 이게 공대 주는 거예요. 오유. 네. 굉장히 직급이 마담하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참 좋은 질문인데요. 예. 거의 제 주변에 모든 아는 분들이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죠. 뭐 물에다 이걸 빠뜨려가지고, 아. 뭐 고쳐왔더니 다 이게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 날라갔다. 뭐. 예. 그래갖고 뭐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이제 SNS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메시지로 이거 전화와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목사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설교 자료집 같은 거, 물론 PC에도 저장해 놓을 수 있지만, 어디나 완벽한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도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죠. 근데 네이버에서는, 오늘 전 네이버 홍보위원도 아니지만, 네. 네이버가 그만큼 좋은 앱들을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우리 검색하면 주로 네이버 가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네이버 메일 쓰고 그러다 보면 늘 네이버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네이버와 연계된 앱들을 쓰면 좀 편리를 하죠. 편리하고 물론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많지만 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 사용해 본 결과 네이버 메모장, 네이버 달력, 네. 네이버 주소로 이 세 가지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설치해서 깔아 놓으시면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특히 전화번호부는요, 우리 스마트폰하고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 자동으로 그냥. 즉시 그냥 네, 여기서 지우면. 네, 바로 연동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새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초기화 됐을 때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거기 들어간 다음에 네이버 메모장, 네이버 달력, 그죠? 네이버 주소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 앱만 깔면 돼요.
오늘요? 내부 회사에서 좀 그렇죠. 특별 신급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랫별. 내부 이렇게 좀 홍보해 주니까. 네, 저는요,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네이버의 모든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쓰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 우리는 무료로 쓰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메모장은요, 목사님도 설교 자료, 뭐 컴퓨터에도 저장하시고 그거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 PC와 스마트폰이 동기화 되니까요, PC 앉으면 그냥 메모장 띄워요. 어디 누르냐면 네이버 제목 위에 보면 미라고 보여, M-E, 미라고 보이잖아요. 네. 그냥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쭉 뜹니다. 클라우드가 뜨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쓰고요. 클라우드 쓰시면 좋죠. 30기가 무료로 주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쓰고 네이버 메모장에다가는요, 뭐 사진도 넣어도 되고, 뭐 저는 뭐를 넣냐면 거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비번 모든 정보를 넣고요.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네이버 이메일이 좋은 점이 OTP, 원타임 패스워드, 그죠? OTP 걸어놓으면은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로그인 전용 아이디를 만들어요. 우리 이메일 주소도 보면은 앞에 뒤에 골뱅이 뒤에 이제 나오면은 앞에가 그 계정의 아이디잖아요. 그럼 1차 벌써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킹 염려도 많고 하니까 네이버가 로그인 할 때는 이메일 주소에 그 이름 말고 별도의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게 해줘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 OTP 걸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했다는 정보를 나한테 메일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네이버 내 정보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런 거 다 보안 시스템 걸어놓고 이메일 하나 정도는 완벽하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약간 암호화해서 본인만 알도록 기록을 해놓으면 좋아요. 이중 장치를 이렇게 이제 해서 해놓은데 참 요새는 해킹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OTP를 사용하면 OTP 쓰면 좋아요. 네. 네, 스마트폰으로요 번호가 떠서 이거를 PC에 입력을 해줘야만 PC에서 로그인이 돼요. 절대 못 열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 나오면 오늘 뭐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또 이게 얻어가는 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네이버에서는 좀 생각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야후처럼 그런 일 없도록 영구적으로 우리가 네이버를 써줘서 써주면 써줄수록 네이버가 발전하잖아요. 광고식으로. 그러면 잘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살고 네이버와 상생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요거 찍어가지고요. 네이버 사장한테 하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저는 너무 네이버를 그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서비스들이 너무 감사하고 요번에 그 모두의 서비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교수님도 한 가지 제 홈페이지 한번 만든 거 검색을 해보세요. 식량 나눔재단 검색해보세요.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네. 이제 그 문서 같은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동시다발로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는 아마 유료로 그런 앱을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유료 앱들이 있을 텐데 기존의 앱들에서는요, 그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에서도 그냥 물론 많이 보내요. 근데 그렇게 대량으로 보낼 일들이 일반인들은 없죠. 목사님 같으시거나 아니면 기업인들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건가? 뭐가 있냐면 모바일 웍스 모바일이에요. 네이버 서비스인데 이것도요. 웍스 모바일은 뭐냐면 기업 메일이에요. 기업 이메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세미 깊은 교회. 그럼 도메인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주소가. 뭐 우리 인터넷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라서요. 안 만들었어요. 아, 없으시구나. 그러면 교회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시면 돼요. 방법을 좀 아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샘이 깊은 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샘이라고 하죠. 그러면 샘이라는 게 우리 교회의 도메인이다. 샘. 그다음에
OR.KR. OR,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교회는 네. 뭐, 닷컴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영리 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네. sam.or.kr 또는 sam.org. 만약에 이런 도메인, 인터넷 주소를, 영어로 된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셨다 그러면은, 네. sam.org를, 뭐, or.kr. 이, 네. 이게 이메일 주소 뒤에 붙는 거. 그게 기업 메일이잖아요. 삼성이면, 골뱅이 표시, 앱 표시 뒤에 있는 삼성.com 그렇죠, 또는 삼성.com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그런 도메인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웍스 모바일이에요. 웍스 모바일. 이거는 앱이 아니고요. 물론 앱 프로그램은 맞지만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모두잇도 마찬가지고요. 모두잇이나 웍스 모바일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검색을 하시면 원래 그 기업들이 쓰는 그룹 에어예요. 이거는 그룹 에어에서 그렇게 단체 메일 보낼 때 좋은데요. 300명 이하의 기업들만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인이 300명 넘으면 못 써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 이메일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계정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으면 웍스 모바일 한 자체 하나를 교회 홈페이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대문처럼 사진 하나 넣고요. 게시판을 달 수 있어요. 뭐 무슨 설교 게시판, 뭐 사진 뭐 게시판 등등 게시판을 달 수가 있고 이메일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뭘 가능하냐면 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쓰기는 그러면 교인분들 중에서도요. 그 뭐 장로님이라든가 직원 뭐 아니 임원분들이시죠. 임원분들이 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메일. 뭐 그런 용으로 그렇죠. 쓰셔도 좋고요. 거기서 쓸 때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좀 더 많이.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문태훈 교수님과 함께 기독인들에게 유익한 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더 듣고 싶은데 아쉽다. 아마 그런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으면 그런 표정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청을 하면 또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벌써 썰리면 안 되죠. 못 쓰죠. 예. 예. 벌써 썰리라고 그래요. 네. 이게 많은데.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기고 문 교수님한테 넘긴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뭐 교수님 만나서 지금 이제 네.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얻는데 네. 서버가 네.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이버 서버를 활용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일종의 다 클라우드 서비스. 네. 네. 굉장히 좋은 지금 아이템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돈도 안 들고. 진짜 오늘 제가요. 네. 청취자분들께 예. 돈 버는 걸 가르쳐드린 거예요. 모바일 팩스. 그렇죠. 팩스 안 사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팩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모바일 팩스 앱 하나 까시면 네. 모바일로 그 뭐예요? 팩스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죠. 팩스 번호 하나 주니까요. 예. 그 SKT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앱 애플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서는 그냥 엔팩스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100원인가 이렇게 유료로 하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모바일 팩스도 문자 메시지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100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요즘에 문자가 남아 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오늘 홈페이지 돈 드는 건데. 그렇죠.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전국에 네. 계시는 목사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모두의 홈페이지 만드세요. 진짜 좋습니다. 네. 감사한 네. 일이죠. 더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요. PC 버전의 홈페이지가 필요 없어요. 모바일 홈페이지만 만들면 PC 네. 버전도 생기고 모바일 버전도 생기고 PC에서 볼 땐 PC에 맞게 최적화가 되고요. 오히려 공지 이런 게 다 오른쪽에 뜹니다. 그렇군요. 안내가. 네, 오늘 여기 최수라 사춘님이 얘기하는 이런 것을 좀 잘 기억해서 예. 들으면 네. 돈은 저절로 네.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뒤에도 황금이죠. 우리 그렇죠. 뒤에 황금도 있고 방송이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야 방송을 한 번만 보는 다음 이전에는 한 번만 보고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계속 반복해서 볼 것 같은. 왜냐면 이 정보를 흘려보내면 안 되니까 또 숙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볼 것 같은. 그래서 이걸 이 인터넷을 만들어야겠죠. 스마트폰이 뜨끈뜨끈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기독인들에게 유익한 앱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 마무리 발언 겸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아쉽지만 굉장히 아쉬워하셔요. 너무 아쉽죠. 애틋한 눈으로 자꾸 바라보시네요. 왜냐면 이게 오늘 네, 굉장히 애틋한 눈으로 오늘 바라보시네요. 남자가 늙어서 저기 꼭 저기 뭐 꼭 필요한 것처럼 네. 스마트폰도 필요하지만 예예. 가장 필요한 게 스마트폰이죠. 뭐 친구들 할 수 있는 것이 네. 뭐 부인이고 뭐 아내고 뭐 네. 집사람이 와이프고 애들 뭐 저런 느끼는 것이 네. 아 이게 오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오늘 우리 미녀 우리 채수라 같은 분이 있으니까. 채수란 말이고 채씨란 말이야. 채씨라. 오늘 좀 굉장히 이런적이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떠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떠셔요. 아니 지금 얼마나 나 지금 나 좀 떨고 있니? 이거예요 바로. 지금 떨고 있잖아요. 떨고 있죠. 네, 네 떨고 있어요. 걱정이 되게 떨고 계시는데 자 그럼 우리 문태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진짜 귀한 자리에 제가 와서 이렇게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작은 지식을 전달을 했지만 이것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돼서 하시는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뭐 기업인들이시든지 뭐 학생이시든지 누구시든지 네. 도움이 됐으면 무례할 만큼이라도 제가 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이야기는 더 깊고 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교수님, 오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